네,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 월명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모비스와 오리온의 박진감 넘치는 대결, 정말 팽팽한 대결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제 골 결정적인 부분에서 모비스가 마지막에 네. 예, 월드컵 이상의 골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 모비스 선수들도 엄청 좋아하면서 마무리됐는데 네. 이제 삼성과 DB 대 삼성 경기는 그 경기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삼성과 DB 같은 저학년부에서 강한 네. 면모를 보였고 네. 삼성은 전통적으로 저학년, 고학년 근데 이번 대회에서 중등부까지 네. 정말 강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학년 삼성 경기와 디비전 보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과 같게 삼성의 이전 경기 점수를 좀 보면요. KT 상대로 24-2로 승리를 거뒀고요. KGC를 상대로는 무려 32득점을 해내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예, 공격과 득점과 실점, 네. 실점과 득점 면에서 안정적인 팀 운영을 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DB도 이에 못지는 않습니다. SK 상대로 패배가 있기는 하지만 KGC와 KT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예, 삼성 같은 이현우 선수가 리딩 가득을 보고 있고 네. 박범윤 선수와 박범윤 선수가 형제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쓰리박이죠? 아, 네. 예, 쓰리박 선수. 아까 전에 유강 선수와 네. 아까 쓰리강 선수가 있었는데 여기 쓰리박입니다. 쓰리박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초록색 유니폼의 DB, 오른쪽이 남색 유니폼의 삼성입니다. DB가 먼저 공격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삼성 네. 노윤우 선수가 박범지 선수가 넘어지는 걸 보고 자기도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끼리의 굉장히 친밀감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터치아웃으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노윤우 선수가 드로잉을 통해 경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선수들이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현우 선수가 뺏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DB의 공격 기회. DB가 뒤쪽에서 이현우 선수가 스틸 해냈습니다. 빠르게 코너 쪽으로 공의 스피드를 따라가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현우 선수가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볼 컨트롤 이후에 네. 예, 잡았으면 패스 아니면 슛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드리블을 튀기면서 더블 드리블이 네. 됐습니다. 노윤우 선수 이번에도 공격 시발점이 됐습니다. 김정동 선수가 이번 공격을 만들어 나가겠는데요. 삼성 선수들 골 밑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마킹이 굉장히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팀의 조건이라고 하면 공격도 공격이겠지만 수비 아니겠습니까? 예, 공격과 수비의 안정적인 면이 있어야 네. 조금 더 여유있게 벤치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골 밑을 파고듭니다.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오늘 경기의 선취점 삼성이 가져갑니다. 예, 이현우 선수 확실하게 4학년 선수답지 않게 네. 드라이빙이라든지 2대2 게임이 지금 영범 선수죠? 그렇습니다. DB 김정동이 뒤쪽으로 동료를 받습니다. 코너 쪽으로 파고듭니다. 두 점 성공이 되진 못했고 리바운드 잘 따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박재영입니다. 박재영이 천천히 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직접 파고듭니다. 두 점 백핸드 레이업 아쉽게도 성공이 되진 못했습니다. 예, 지금은 박재영 선수, 그냥 박범윤 선수가 리바운드 해주면서 네. 삼성에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쓰리박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삼성입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트와는 분주합니다. 박범윤 뒤쪽에 선수를 받습니다. 직접 하고 들고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이현우 선수가 삼성에서는 독보적으로 리딩과 득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벌써 4점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DB의 이재윤 먼 거리 림을 맞고 나왔고 삼성이 골 및 리바운드는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범윤이 공격 이어갑니다. 그 전에 레프리의 휘슬. 예, 박범윤 선수죠? 네, 박범윤 선수입니다. DB에는 교체 선수가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요. 김현우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박범윤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박범윤 아쉽게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저학년 선수들 중에서 자유투를 잘 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캐스터님은 자유투나 던지는 걸 잘 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자유투를 좋아하는데 풀코트를 뛰어본 적이 없어서 농구공을 가지고 놀면 자유투를 주로 연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동 선수가 굉장히 많은 선수가 달라붙었습니다. 박범진이죠? 박범윤에게 박범윤이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마크는 없고요. 뒤에 이희우에게 이희우가 박범윤을 받습니다. 직접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노윤우 선수의 파울이죠? 예,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학년 부서에서는 패턴 나오기 쉽지 않은데 네. 패턴을 불렀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패턴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짜여진 대로 잘 안 된 것 같고요. 네. 예, 선수들이 이제 둘을 하자고 했었는데 네. 정확한 대형에서 쓰지를 못해서 예, 아웃오브바운스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약속된 플레이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더욱더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삼성 골밑에서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따내는 삼성입니다. 본전 상황 박범윤 따내지 못했고 노윤우가 삼성 선수들 풀코트 프레싱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유죠? 이유가 직접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희우 이현우입니다. 먼 거리 클린샷 연속해서 6득점 이현우가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이현우입니다. 벌써 7점 차 앞서나가고 있는 삼성입니다. DB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타임아웃을 불렀는데요. DB 쪽에서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의 공격 흐름을 좀 끊어가는 의미겠죠? 아무래도 DB 선수들이 풀코트 프레스를 하고 있는 삼성에 네.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것 같고 네. 삼성 선수들은 지금 공격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현우 선수 외에 골 결정력이 지금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득점 루트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풀코트 프레싱을 했을 때 어떤 공격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제일 좋은 거는 패스에 이은 공격이 제일 좋은데 네. 예, 패스가 여의치가 않을 때는 네. 예, 센터 스크린이나 이제 포워드 스크린을 이해서 치고 빨리 갈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가드가 있다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린 플레이에 이은 빠른 속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작전 타임이 마무리가 되고 리드를 갖고 있는 삼성 선수들이 먼저 코트 위에 들어섰고 DB 선수들이 잇따라 코트 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아이콘의 노래죠? 사랑을 했다. 차트에서 1위를 했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네. 다시 역으로 1위에 오른 예, 떼창을 한 그렇습니다. 예, 아이콘의 노래였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코트 위의 선수들은 사랑을 말고 농구를 해야겠습니다. 농구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이게 뭐죠? 꽁트였나요? 네, 잘 맞았는데요. 이번에도 이현우 두 점 제대로 올려놨습니다. 혼자서 완벽하게 득점을 해내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9점 차 승부. DB가 좀처럼 공격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동이 정말 삼성 선수들의 프레싱 강하네요. 하프라인에서부터 강하게 상대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울이 안 나왔다면 공격 제한 시간에 걸릴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DB에서는 다행히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다시 30초에 공격 제한시 다시 얻었습니다. 삼성이 DB의 공격을 막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상대편 진영까지 내려와서 압박을 펼치고 있는 삼성. 김정동이 동료 선수를 받습니다. 박범진이 끝까지 달라붙으면서 스크린 플레이. 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김현우가 이 공을 잡고 슈팅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엔드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DB 선수들 전반전이 42초가 남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첫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멀 거리에서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이현우가 다시 한번 공을 잡습니다. 이현우 올려 놓지 못하고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프리들이 투샷이 주어질 것 같고 네. 이현우 선수가 개인 능력을 확실하게 네. 네, 타고난 것 같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 24초인데 그렇습니다. DB 선수들은 이제 한 골을 넣고 전반전을 마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 32번 선수, 예, 1번 선수가 교체를 하고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우 선수가 코트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의 에이스 이현우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1구 깔끔하게 언제나와 같이 깔끔하게 이현우 선수 다시 보시죠. 아예 슈팅 동작 전에 이번에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이현우 선수입니다. 두 번의 자유투 모두 성공시키면서 11점 차 삼성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현우 선수가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정년에서 저 정도 신장이면은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력이 좋아서 더 크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어요. 이현우 선수가 전체적인 볼 테크닉이라든지 신장 대비 예, 모든 네. 면에서 정말 이현우 선수 대단한 선수라고 높이 평가하고 전반전 싶습니다. 마지막 공격 기회 야투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 전에 심판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동부의 공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심판 선생님은 한치라도 한 번 더 쏘게 하려고 했는데 네. 예 그거를 눈치를 못 챈 예, 선수들이 없어서 예 이대로 11대 0으로 전반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이 거의 모든 위치에서 계속해서 풀코트 프레싱을 보여주면서 좋은 공격 이어 나갔습니다. 저희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월명 체육관입니다.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계속해서 동부와 DB와 삼성과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요 5학년 경기입니다. 네, 모비스와 오리온스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오리온이 26대 4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5학년 선수들의 경기 어제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기술이 저학년 선수들에 비해서는 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A코트에서는 저학년 우리 동생들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A코트로 돌아와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선수들은 A코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전반전에 뛰었던 멤버 전원 다 전원 교체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식스맨들이 들어왔습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조성우가 잡지 못하고 임정훈과 끝까지 공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임정훈 선수 아쉽게도 엔드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끝까지 공을 살리려는 임정훈 선수 네. 예,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투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임정현 선수가 마크를 예, 다시 찾았네요. 그렇습니다. 김정동 선수가 지금도 DB가 공격기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경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자기 마크를 못 찾는다든지 네. 골대를 착각하면서 이제 반대편으로 넣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다시 보시죠. 정말 끝까지 임정훈 선수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예, 임정윤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의 공입니다. 오픈 찬스 올려놓습니다. 두 점 성공시키면서 13대 0이 됐습니다. 예, 22번의 김서진 선수죠? 그렇습니다. 김서진 선수 들어와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DB 점점 점수차가 벌려지고 있고 첫 득점을 향한 DB의 걸음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터치라인 아웃인데요. 조금 이른 시간에 작전 타임을 네, 삼성에서 이제
교체 이후에 네. 이제 재정비를 해서 경기를 하려고 다시 한번 부른 것 같고 네. DB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에 출전을 했었던 친구도 있겠지만 경기에 네. 출전을 못했던 친구들을 교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불렀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또 코트에 선수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준비라든지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삼성 선수는 단합심이나 팀워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삼성 선수들이 A라든지 중요시하는 삼성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작전보다는 팀 선수들 간의 사기 그리고 조직력을 조금 더 중시하는 삼성일 텐데요. DB 선수들도 들어왔고 다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DB가 뒤쪽으로 조성우입니다. 조성우가 멀리 돌아서 직접 센터에서 야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삼성의 공격입니다. 한주영 끝까지 네 점프볼이 선언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주영이었는데요. 고구리 머신은 한주영. DB의 골 밑에서 혼전 상황이 벌어졌고 김정우가 이 공을 따냈습니다. 다시 김서진이 김서진 오늘 득점 있는 김서진 다시 두 점 15-0까지 벌어지는 스코어입니다. 김서진 선수 후반전에 들어와서 팀의 4개의 득점을 모두 4득점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정동 센터 쪽에서 참으로 공격기를 찾기 힘듭니다. 코너까지 공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재윤이 정말 공격기를 찾기가 힘드네요. 삼성이 다시 이 공을 갖고 멀리 삼성 선수들 정말 쉽게 패스플레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주형이 올려놓습니다. 두 점 성공시킵니다. 17-0까지 벌어지는 스코어 차입니다. 삼성 선수들이 진짜 집중력을 가지면서 후반전에도 골과 연결이 되는데 네. DB 선수들은 어차피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자신감을 갖고 한 골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경기를 맞춰 바로 넣었네요. 네, 마치 위원님의 말을 들을 것 같은데요. 네,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하길 예, DB 선수들의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DB 선수들 오늘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한 점 한 점 앞서 따라가야겠는데요. 그 사이에 DB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삼성에서도 선수 교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민 선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고병철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디비 같은 경우에는 D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득점을 한 거와 같이 빠른 속공을 통해서 삼성의 뒷공간을 노려야겠습니다. 임정은 한 명 제껴내고 직접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재윤이 리바운드 따내고 최도영이 DB 최도영 천천히 들어가면서 공격기를 찾습니다. 노윤우가 직접 두 점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삼성의 공격이죠? 그렇습니다. 삼성이 소유권을 가져오겠습니다. 점수차는 그대로 17-15점 차입니다. 빠르게 앞에 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오픈 찬스 들어가진 않습니다. 임준우 뒤쪽으로 다시 직접 돌파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류현민이죠? 28번 선수죠? 류현민 28번 19-2 동부 DB와의 점수차 점점 벌어집니다. 네, DB가 이제 남은 시간 19-2인데 네. 1분 57초를 마무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삼성 선수들은 이번 경기 이제 베스트는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네. 경기를 많이 못 뛰었던 친구들은 더 뛸 수 있게 조율을 해주고 있는 삼성 벤치입니다. 아무래도 강팀 그리고 우승 후보들은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스쿼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내일 A코트에서 고학년과 저학년 결승전부터 예선 8강
이게 끝난 다음에 8강 준결승 결승까지 있기 때문에 네.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는 게 선수들의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선수의 부상이 없이 경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점수차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메인 경기 메인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이진 선수들을 뛰는 것도 좋은 경기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윤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고요. 다시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주겠습니다. 고병철이 뒤쪽을 봤습니다만 노윤우가 동부 DB 쪽에서는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동이 나가고 김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노윤우 공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30여 초 떴습니다.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노현우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압박 수비를 이제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삼성 선수들이 과연 압박 수비를 이겨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의 풀코트 프레싱이지만 삼성 선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DB의 코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심판의 휘슬. 예, 지금은 0번이죠? 임정훈 선수가 네. 프리드로 투샷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DB의 0번 노윤우 선수는 방금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삼성의 0번 임정훈 선수는 자유투를 성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임정훈 선수의 자유투 이번엔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1구는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2구 함께 보시죠. 2구 2구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DB의 0번 노윤우 노윤우가 직접 파고듭니다. 두 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DB의 혼전 상황 김현우가 공을 잡고 직접 먼 거리 골대를 넘었습니다. 노윤우가 다시 DB의 연속되는 지금 공격이 계속되는데 네. 골 결정적인 부분에서 계속 허공을 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직 경기 시간 36초나 남았습니다. 삼성이 다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삼성 직접 올려놓습니다. 두 점 아쉽게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류현민 김현우가 다시 한 김정호가 다시 한번 파고듭니다. 공을 놓쳤네요. 예. 캐치미스를 하면서 삼성의 네.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네. 22.1초를 한 골이라 더 넣을 수 있게 삼성 선수들은 더 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서는 골득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점 성공시킵니다. 결국에는 20점 스코어를 달성하는 삼성입니다. 21-4 DB 성공시킵니다. 21-6으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DB입니다. DB 어머니들께서도 이제 골이 터지니까 예,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 후반 다 봤지만 이제 삼성 선수들이 확실하게 압도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현우 선수의 개인기 네. 그리고 골 밑에서의 쓰리박 그렇습니다. 박재현의 공격 그리고 박범지 선수가 네. 골 밑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손쉬운 승리하면서 전반전 이후에 후반전에는 이진 선수까지 포진을 하면서 네. DB의 손쉬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쓰리박의 경기를 저는 처음 지켜봤는데요. 정말 대단하더군요. 예, 골 밑에 우위를 점하면서 네. 이현우의 개인기까지 정말 삼성의 좋은 득실과 공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네. 예, 승리를 거둔 삼성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삼성의 이현우 선수를 조금 만나볼 텐데요. 이현우 선수 오늘 전반밖에 뛰지 않지는 했지만 전반에 그 임팩트 정말 강했습니다. 예, 이제 드라이빙에 이은 득점과 네. 예, 골까지 연결되는 이제 파울을 만들어낸 능력까지 네. 정말 대단한 선수였고 네. 이현우 선수를 모시고 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우 선수가 말씀드리는 순간 중계석에 도착했습니다. 이현우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현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이현우 선수 전반밖에 뛰지 않았어요. 네. 조금 더 뛰고 싶지 않았습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저희
저희 함께한 친구들이 더 뛰면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 위치에서 중계를 하면서 이현우 선수를 볼 때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농구화가 정말 눈에 띄더군요. 아, 네, 노란색 농구화 되게 예쁘던데 이거 누가 사주셨습니까? 네, 아빠랑 엄마가 네. 힘들게 돈 모아서 힘들게 돈 모아서 네, 어머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이현우 선수를 볼 수가 있었고요. 뒤에 우리 선수들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삼성 선수들 나와 있는데 삼성 선수들 모여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는 거 어떨까요? 네. 네, 이쪽으로 다 오시죠. 네, 삼성 선수들 네, 뒤에 나와 있는데 이현우 선수와 함께 제가 삼성 하면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삼성 화이팅! 네, 삼성 선수들 만나봤고요. 이인호 선수도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군산입니다. 화려하게 활약 기대해